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추애국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삼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지수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두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1장까지 하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성물을 만드는 규례 그리고 또 성막을 세우는 규례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과 위임식 규례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복잡한 규례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자 또 하나님은 교제하시고자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고 제사법을 주신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세울 사람들을 지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에는 부살렐과 오올리압을 지명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규례가 나오고요. 마지막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증거판을 새겨주신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한절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먼저 유다지파 부살렐과 단지파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성물을 만들고 또 성소를 세우는 일,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는 모든 일에 책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3절에, 4절,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이 마지막에 보면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만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는 규례도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 규례대로 지혜와 힘을 짜내어 만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작 규례를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신 부살렐과 오올리압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올리압에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6절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지니. 그러니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그 일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교회를 세우고 성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하는 형편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뭘 하고 건면을 하냐면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일은 언제나 연합입니다. 부살렐과 오올리압에게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감당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또 이것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반드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연합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은 안식일 교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이날에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의 일을 중단하고 온전히 쉼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안식일 규례에는 일곱째 날에는 쉬라 라고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 지니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기 위한 디딘돌은 엿새 동안에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을 저주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하게 되는 것은 저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처음 선포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도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안식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삶 전엔 먼저는 엿새 동안 일을 하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할 만한 일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할 것이 있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이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두 증거판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 뒷부분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고 하는 다른 성경 번역에는 손가락으로 쓰셨다. 하나님이 친히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들려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제 모세의 사0일 시내산 등정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살렐과 오올리압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물과 성소를 제작하는 이 일에 특별하게 사람을 지명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구약에 많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유다 지파 부살레를 세우라 그리고 단 지파 오올리압을 세우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삼 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부살렐과 오올리압이 능력을 받은 게 결과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그 규례대로 그대로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살렐과 오올리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언과 방언과 영분별과 병고침의 능력을 갖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마치 부살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규례대로 성소를 세운 것 그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을 쓰신 14세기 수도사인 토마스 압 캠피스가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저는 참이 기도를 늘 마음에 품고 삽니다. 오 주님, 저에게 허락하소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보시기에 값진 것을 귀히 여기게 하소서. 주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을 증오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요. 그대로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원치 않게 하시는 것은 나도 역겨워하고,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온 하루를 살 때, 무슨 큰 능력이 나타나고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나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하기가 싫어지고,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가장 큰 응답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부살렐처럼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하루 제 삶에 쳐내야 될 것을 쳐내는 그리고 바로잡아야 될 것을 바로잡는 규모가 잡히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강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살렐은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아마 참 놀랐을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는지 어디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이 부어졌는지 그의 평생의 간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부살렐도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부살렐과 올리압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렇게 충만했던 그도 가나한 땅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지만 계속 그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미 우리 안에 충만 자체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규례는 이상할 정도로 구약 율법에 자주 등장하는 규례입니다. 오늘 말씀도 15절에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은 매우 엄격한 규례이고요 이미 이 안식일 규례는 출애굽기 16장에 20장에 이미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거하면서 내려오기 마지막에 또 안식일 규례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살펴보겠지만. 성막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을 때도 또 안식일 규례를 또 주십니다. 성막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면서 성막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를 주시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이 안식일 규례를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이 바로 이 안식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쉼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열심히 자신들의 즐기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그들은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그들은 회복을 누리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그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어떻게 쉬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섯째 날 동안 천지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쉬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여섯째 날 동안 너무 힘드셨으니까 일곱째 날은 푹 쉬셨을까요? 주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규례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실까요? 그것을 체크하고 계실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어느 한날참 마음이 뜨거워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실 이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따로 한 날을 떼어내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날은 온전히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쏟아 부은 날로 따로 하루를 떼어내신 것 아닐까 이런 묵상에 들면서 그렇게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하나님은 안식일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하루를 떼어내실 정도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그저 일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도 모이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거기에서 쉼도 누리고, 거기에서 회복도 누리고. 여러분이 안식일을, 이 안식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 주일을 보내고 나면 더 피곤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경우에는 주일은 족쇄 같다고 여기는 성도도 계세요. 아, 주일만 아니었어도, 이 안식일 규례만 아니었어도, 나도 좀 자유롭게 여기저기도 다녀보는 것인데, 정말 오해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안식일 규례를 주신 이유가, 안식일 규례를 무겁게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아니고요. 이 안식일 교례를 통하여 우리가 쉼을 누리고 회복을 얻도록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회복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 교례를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다가 힘을 얻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다시 한 주를 사는 게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단기 성교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갔었는데 위그루족에 세운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방문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그리고 이렇게 손님을 지극청성으로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온 교회가 다 나와서 그날은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고 같은 성도라고 교회 전체가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 구석에 젊은 여자 청년인데 시무룩하게 그 자리에는 나와 있긴 하지만 얼굴이 어둡고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는 겁니다. 무슨 사연인가 거기에 계신 성교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 전도사님의 따님인데 얼마 전에 암이 재발이 돼서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청년이 암이 재발이 돼서 그 무서운 항암 치료를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돼서 그렇게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이죠. 예배 내내 그렇게 마음에 그 청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그렇게 끝내지 말고 같이 찬양을 하라. 그리고 그 청년을 초청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동그란 원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그 청년이 중간에 들어오고 부른 찬양이요, 좋으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이 찬양은 특징이 모든 나라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가사가 다 붙어 있고. 가사만 다르고 언어만 다를 뿐이지 한국말로 저희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같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들의 언어로 부르더라고요. 세 번, 네번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청년의 표정이 점점 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그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날 저녁에 만찬을 할때 가장 즐겁게 식사하고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교제했던 게그 청년이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은 무거운 규례가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 동안 옹뚱하게 구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마땅히 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주셨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충만이신 성령님께서, 오나루, 우리의 삶을 살아, 사로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오늘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살렐과 같이, 올리압과 같이, 하나님의 규례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순종하며 온 하루를 우리가 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도 소원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자들에게 온 하루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하나님 우리가 행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의 말씀과 규례대로 행하는 오늘 하루의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안식일이 율법 준수의 무거운 짐을 치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는 축제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주일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매일 매일이 그런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개인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 안식일이 우리의 삶에 회복이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 시기를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예배하다가 쉼과 회복을 누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다가 오늘 하루 살 힘을 얻고 주님 바라보다가 오늘 하루 살 힘과 은혜를 누리고 오늘 하루 감당할 회복을 얻고 하나님 담대함이 부어지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한 시계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의삶의 회복이 되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차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통해가는 하루의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시작하게하여 주신. 주님 온전히 주 예수님과 동행한 하루로 하나님 구별하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다가 힘을 얻고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다가 만족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다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여 살려.